크게 보니까 좋던데. 돈 얼마 벌어? 가장 크게 플렉스 한 거 뭐예요? 아, 이거 와이파이면 안 되는데. 아, 하나 계약을 하나 했고. 오늘 이까지 뭐 불렀어? 왜 한강 부른 거야, 한강에? 난 김민희가 누구지 파헤쳐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누구? 나랑 드라이브 간다면서요? 그래서 차도 가져오래매. 오늘 모셨어요. 어, 누구지? 안녕하십니까? 아, 민기님. 아, 제가 당당하게 섭외받던 오늘 첫 특급 게스트. 아, 얘 섭외했다고요? 왜? 제가 나오고 싶다고. 뭐 사연 썼어요, 사연? 떳다 밑에 나왔다고 싶다고? 제가 반차이즈한테 연락해서 연락처 얻어가지고 나오고 싶다고. 두 분이서 힐링하실 거예요. 어. 아, 진짜 뜻밖이다. 진짜. 나는 내가 모시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난 나보다 연배가나 좀 특별한 분인 줄 알았는데 특별하지. 특별해. 특별해. 오늘 특별해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그럼 나 일단 갈게요. 아, 근데 민기님 운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지방 갈 때는 난 절대 내 차를 안 갖고 가지. 아니, 제가 보면 차는 BMW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준맹도 차 좋아하지 않나? 저도 BMW. 아, 너 잘 나갑니다. 준맹이 입사한 지 얼마나 됐지? 지금 이제 5년 차. 오래되네. 회사에서 이제 좀 짬밥을. 그 요새 젊은 친구들 관심사가 뭐야, 주로? 연애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연애 고민. 회사 이제 좋은 데 들어가면 그 회사를 등에 업어가지고 막 소개팅 하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거 좀 관심이 있다가. 저도 이제 올해 서른이니까. 야, 너 몇 년생인데 벌써 서른이냐? 92년. 92년생 서른이야? 주변 친구들도 약간 이제 현실적인 거. 결혼 문제도 있고 뭐 집을 사는 것도 있고 회사 다들 이제 또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거. 아, 그런 거 고민 많죠. 야, 그러면 지금 젊은 또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어떤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래도 대기업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운이 좋게 또 대기업을 처음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랑이야. 돈보다는 이제 조금 밸런스. 제 삶이 중요한 거고 또 다른 친구들 경우에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것도 꽤 있죠. 준명은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 오늘 저 퇴근하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운동하고 잠 안 자고 왔다고? 네. 자면은 여기 못 올 것 같아서. 대회까지 나갔잖아. 대회, 무슨 대회지? 그게? 피지크라는 부문에서. 야, 피지크가 뭐야? 외국에서 유래된 건데, 해변 비치에서 그냥 역삼각형의 몸매. 그런 남자다운 몸매. 상체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 보기에 좀 보기 좋은 몸이네. 아, 그렇죠. 아, 해변에 보면 완전 끝장이다. 완전 장난이다, 진짜. 저도 관종이거든요. 아. 저도 남들한테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나왔고. 야, 이씨, 떴다고 그냥 멋있냐? 떴다 주면 가자! 주식도 되게 관심 있잖아. 주식. 어두운 표정이 갑자기 싹 보이는데? 내가 20, 30대는 난 그런 거 몰랐거든. 요새 친구들은 뭐, 8시 50분만 되면 화장실 다 간다며. 진짜 화장실 가면 다 그냥 주식 대기하고 있고. 뭐, 사고 파는 걸 떠나서 그냥 보게 돼요. 좀 올랐다 하면 냈다 팔고, 떨어졌다 하면 울고. 친구 중에 결혼한 사람 많아? 이제 슬슬 시작해요. 내가 아는 후배들도 결혼 안 한 친구도 꽤 있더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결혼 안 한대. 불편하대, 결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어때? 이제 결혼할 사람 생기고 하면 나가는 게 많잖아요. 월급은 진짜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그러니까 뭔가 5년 뒤 막 미래를 생각을 하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눈앞에 좀 행복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람들이 바뀌고 있지 않나. 저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곳이 여기에요. 와, 경치 너무 좋은데요? 장난 아니지? 여기 뭐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 아, 여긴 굉장히 특별한 곳이야. 뭐 어떤 사연이 있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와, 심오하다. 우리가 조용히 대화를 하기에는 이제 커피나 음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준비해왔지. 어? 아, 진짜요? 그냥 오지 않지. 뭔가 이게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야, 이 상자분 장난 아니거든? 아, 이게 있었구나. 이게 있고. 소품 같지? 이거는 네 잔. 이거는 내 잔. 아, 뭐야? 내 전용 잔. 자기 잔. 제 사진 없어요? 너 아직 사진 놀 짬이 아니니까. 카페. 좋습니다. 초콜라떼. 그때 커피 찍었잖아요. 아, 그때 배운 거 상관없더라고. 야, 내 것도 좀 섞어줘. 네. 아, 또 한 명의 수발러가 나. 아, 이렇게 막 시키면 안 되는데. 거기서 나가죠.
정답이라는 건 내가 없는 것 같고, 야, 그 이자를 만약에 어떻게 사야 정답이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내 이런 고민인데, 아버지가 회사 다니라고 그런다. 나는 다니기 싫다. 그럼 댓글 쫙 다닐 거야? 그냥 나와라. 정신 차려라. 뭐, 배부른 소리 한다. 막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의견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고. 우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놓이는데,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나는 그 아버지도 인정하죠. 우리 아버지도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 굉장히 반대했지. 아버지는 제가 평생 직장 생활만 하길 원하냐고. 그렇진 않대. 그렇진 않지만 네가 아직은 사회에 나가서 네 일을 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이니까 뭔가 사회 경험을 더 하고 직장 경험 더 해서 하라는 건데, 조금 동의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부모님이 봤던 시대는 회사만 잘 다니면 자녀들도 교육도 시키고 집도 구하고 평생 노후까지 되는 그 하나였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옛날 직장 의미하고 지금하고 달라졌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지금의 직장을 그대로 다니는 게 그래도 지금 요새 사회도 불안정하니까 좋을 것 같다 추천하는 거지만, 부모님이 생각하신 것이 틀렸다,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맞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내 인생이니까. 내 책에도 썼지만 내 인생이니까 결정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판단을 내릴 때 선택과 동시에 올바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 사실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6년도에 그만두고 2006년, 7년, 8년까지 내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 와, 내가 미쳤지 진짜. 그냥 회사만 다니면 멀쩡히 월급 나오고 어디 대기업 명함도 낼 수 있고, 내가 미쳤지. 나와가지고 그냥 이상한 거 한다고 욕먹고 돈도 없고 계속 눈치 보이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그 순간만 보면, 그 모습만 보면 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난 굉장히 잘한 선택이지. 그쵸. 내가 한 나의 선택을 했을 때 바로 결과를 내겠다는 마음보다는 나는 이 길을 선택다, 이 길에서 얻는 경험들을 내 인생의 자산으로 생각해야지. 예상과 다르게 어떻게 엄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이걸 다 즐겨보겠다, 그냥 평장수단 쓰겠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지 그냥. 아니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잘못돼봤자지. 별거 없잖아요. 잘못돼봤자야. 야, 20대 인생 잘못돼봤자. 잘못돼봤자 내가 잃을 돈이 뭐가 있어. 아, 내가 이런 거 하면 뭐 쪽팔리냐. 내가 그럴 게 없다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그거를 유지하느니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김민기를 바라보는 내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 말은 되게 멋있었네. 말은 막 그냥. 일단 가장 중요한 그림은 구독자가 늘어야 돼. 지금 떴다면 이렇게 구독자 지금. 뭐 약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 해야지. 일단 구독자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1년 뒤, 5년 뒤에 꿈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것들, 뭐 운동을 한다거나 책을 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래의 나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기회는 내가 컨트롤 못하지만 내가 오직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매일의 꾸준한 준비, 긍정적인 기대감, 난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계속 보내다 보면 잘 풀리는 거지. 좋다. 오늘 오길 잘했네요. 잘 왔지. 이거 잘 왔지. 아무나 오는 게 아닌데. 또 다음번에 또 불러주실 거죠? 근데 모르지. 야, 여기 노리는 사람 많다. 근데 다음엔 좀 더 젊은 친구들 할 수 있는 뭔가들이 있을 거야. 운동을 같이 해도 되고, 뭐 놀러를 같이 가도 되고, 의미 있는 책에 대해 얘기해도 되고. 본인이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잖아. 가진 거 많지. 만약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서 당신 성공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예스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성공을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기준을 잡느냐. 과거의 김민기로는 굉장히 성공한 거지. 하지만 미래 내 인생이 전반에 봤을 때는 지금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귀여운 단계일 수 있는 거지. 아직 나는 배고프다. 녹음이 너무 많네. 어떻게 보면 계속 내가 도전해야 될 이유를 찾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지 뭐. 아까 시계 보니까 좋던데 돈 얼마 벌어?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지. 100만 장자로 생각해. 100만 장자? 100만 장자 어떤 사람이냐?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 1년에 3억 6천 5백만 원이거든. 그거 이상 버니까. 그거 이상.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옛날엔 얼마를 버느냐 중요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벌고 돈의 속성과 이 돈의 성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최근에 가장 크게 플렉스한 거 뭐예요? 아, 지금 와이파이는 안 되는데. 아. 그리고 내가 쇼핑을 좀 해놨지. 쇼핑? 명품 좋아하더라고 또. 아니야, 꼭 명품이 맞아. 나는 돈 걸 좋아하지.
이제 앞으로는 떴다민키가 뭐 어떤 거 촬영하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좀 라이프 컨텐츠. 옛날에는 팩토리 위주의 컨텐츠였다면, 네, 이제 민키의 삶의 컨텐츠, 요트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고. 진짜요? 그리고 나는 진짜 요새 고기 먹방을 많이 보고 있거든? 엄청 재밌겠더라고. 나 엄청 먹고 싶거든? 아, 진짜? 내가 소장하고 있는 거, 중고마켓에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냥, 그때그때 필 오는 대로, 그냥.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야. 부러워야지 변하는 거야. 몸이 좋아. 안 부러워. 안 변하는 거지. 여유가 있어. 안 부러워. 안 보는 거지. 부러우면 변하는 거야. 준비야, 오늘 떴다민키 이 촬영하니까 어땠어?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가 초특급 게스트. 저라는 게 정말 좋았고. 편집 될 수 있어. 또 좋은 이야기 나눠서 저도 정말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진짜 또 나오고 싶어요, 진짜. 욕심 많네. 근데 나도 이렇게 또 이런 후배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훨씬 느낌 좋고, 다음에는 뭔가 좀 기대가 되는데, 좀 더 다른 컨텐츠로 할까요? 야, 잘해야 돼. 드디어 마지막 장식. 그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잘해야겠네. 잘해야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